지금 제 옆에 잠든 인물은 국가공인 친일파 송석하입니다. 국립대전충원 가장 안쪽에 위치한 제1장군무역 최상단에 자신의 동기 신현준, 김석범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송석하, 봉천군관학교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여 그해 졸업할 때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만주국의 일본국 괴뢰정부 만주국의 황제였던 푸이가 직접 은사품으로 송석화에게 금시계를 건넸다고 합니다. 만주국 출신의 방원철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송석화는 당시에 항일 무장 세력을 때려잡던 간도 특설대 창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송석화라고 합니다. 해방 때까지 간도 특설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송석화는 훈장을 받은 후 간도 특설대가 해방과 함께 사라지자 신분을 바꿔 한국에 들어와 조선 군대, 즉 대한민국 군대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2기를 박정희 대통령과 졸업을 했고 이후에 사단장까지 역임을 하면서 한국 군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그 이후에 송석화는 국방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영향력을 끼쳐왔고 이렇게 대전현충원 1장군무역 가장 최상단에 잠들게 됐습니다.